날마다 좋은 날이 되라. 알았죠? 네. 일일 시호일 날마다 좋은 날이 되라. 이게 내 명령이에요. 네. 축복받은 사람은 이게 되나 안 되나? 네. 또 축복받은 사람이 처렴상정. 알겠죠? 네. 아무리 더러운 곳에 있어도 항상 깨끗해야 돼. 그래서 처렴상정의 대표적인 꽃이 뭐죠? 연꽃이죠? 연. 진흙 속에서 아무리 살아도 언제나 깨끗한 꽃을 피우죠? 그래, 연꽃의 사덕. 연꽃의 네 가지 덕이 사덕이 무궁화의 사덕하고 비슷해요. 무궁화의 사덕. 무궁화. 무궁화의 사덕과 비슷한데 하나만 달라요. 처렴, 이게 이 무궁화의 사덕의 첫 번째가 뭐죠? 청결성이야. 에? 영어도 무궁화도 청결성이지. 두 번째가 뭐죠? 응? 이거는 항상 더러운 데 있는데도 항상 깨끗하다. 염증. 염증성. 그러니까 무궁화하고 네 가지가 다 같대. 나머지는 청결성, 그 다음에 뭐죠? 영속성. 영속성, 박해성, 또 마지막은 뭐죠? 겉면이 있어요. 겉면. 무궁화는 항상 겉면하다. 겉면성.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연꽃도 나머지 박해성, 영속성 다 있어요. 계속 뿌리에서 연꽃이 나와. 그러니까 매년 나오잖아. 그죠? 영속성이 있는데 하나 없는 게 겉면성이 없어. 무궁화는 매번 매일같이 꽃이 피어. 꽃이 매일같이 지고 하루밖에 안 가. 그런데 연꽃은 오래 가요. 그러니까 연꽃은 요 겉면성만 없지 박해성이, 박해성이 있어 없어? 왜 연꽃에 박해성이 있다고 그럴까? 여러분, 연꽃에 왜 박해성이 있지? 아는 사람. 연꽃이 그 뿌리를 가지고 우리 반찬 해줘 안 줘? 반찬 해먹어 안 해먹어? 수시로 반찬을 뜯어먹어도 연꽃은 그대로 있어. 그럼 뿌리가 자라, 떼내면 자꾸 자라. 그럼 계속 뜯어서 반찬 해먹어. 그런데 몸에 그렇게 좋아. 알겠죠? 그러니까 연꽃은 우리한테 먹을 걸 좋아 안 줘? 박해성 있지. 예? 염증성 있지. 더러운 데서도 언제나 깨끗한 걸 유지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산에 가서 돛 닦고 절에 가서 돛 닦는 거, 그게 진정한 돈은 더러운 데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속세에서 깨끗한 걸 유지해야 처렴상정이 되는 거야. 연꽃이 어때면 다이아몬드 가루에서 피나? 그래 안 그래? 더러운 데 있지만 여러분들은 백궁에 이미 도달해 있는 거야. 맞아 맞아. 여러분들은 지금 예토에 있지만, 이 더러운 땅 예토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와 있지만, 예토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정토가 예약돼 있어 안 돼 있어? 백궁에 가겠어 안 가겠어요? 응? 어? 반드시 일로 간다 이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비록 더러운 지구 별에 있지만 저 백궁이라는 은하 별에서 온, 먼 별에서 여러분을 데리러 온, 천만 명을 데리러 온 자가 여기 있죠? 그 자가 정토를 여러분 레벨도 측정해 주고 성령 주고 축복 주고 눈으로 다 볼 수 있어 없어? 저가
축복받은 사례가 너무나 좋은 사례가 수도 없이 많이 들어오죠. 이렇게 정토로 여러분 이미 대학되어 있으니까 비록 지금 이 환경이 어렵더라도 이 연꽃이 진흙을 더럽다고 하고 연꽃이 자살하는 거 봤나?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이 어렵더라도 하늘궁에 항상 있다고 생각해. 집에 가더라도 하늘궁에 항상 와 있다. 알았죠? 네. 그러니까 일주일 잘 보내고 또 다음 내일 보자고요. 네. 일주일 아니야, 하루네 하루. 존경과 사랑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허경영.